가사가 절로 나오는 특급 비주얼, 눈이 내린 듯한 환상적인 마블링, 2 플러스 한우의 매력에 본격적으로 빠져보시죠. 금가루까지 했어요.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질질 익어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는 맛볼 차례.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다네요. 아이고, 맛있다. 잘 먹어요. 시아가 얼마 없어서 잘 못 먹는데 여기 고기가 좀 부드러우니까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르신 입맛 저격이네요. 그냥 입에서 빵빵 터지고요. 육즙 대폭발! 모두의 입맛 취향 저격한 2 플러스 한우 속 숨은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떠나봅니다. 비밀의 열쇠를 쥔 이 남자 범상찮은 칼 갈고 나오셨어요. 두 번째 문전 성심 맛집의 주인공 조진호 대표입니다. 자, 고기 한번 보세요. 자국에서 가장 좋은 톱불 넘버나인 아랫등심입니다. 고기만 15년 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고기만 선별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혀온 기술과 노하우로 선별부터 손질까지 모든 작업을 다 직접 해오고 있다는데요. 다시 봐도 환상적인 한우의 자태. 영롱합니다. 고기 색도 마블링도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좋은 고기만 사용하니 손님들로 문전성시 이루는 건 당연지사. 이제는 맛있게 먹어줄 일만 남았죠. 투불 한우의 깊고 진한 맛에 손님들은 모두 무아지경. 고기도 부드러워서 애들도 너무 잘 얹히고 잘 씹고 다른 한우보다 훨씬 더 육질도 풍부하고 삼합에 먹으니까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삼합이라 더 맛있다? 예? 고기만 삼합이에요? 즐기는 게 아니라 남도 바다의 신선함도 함께 느낄 수 있다는데요. 관장. 바다와 육지의 환상적인 만남 자랑하는 오늘의 진짜 주인공. 2 플러스 한우와 키조개 관자, 표고버섯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여수의 신명물 한우 삼합입니다. 아, 진짜 육회공이네요. 여기는. 야들하게 익혀낸 한우 등심 위로 쫄깃한 관자와 향긋한 버섯 올려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맛이라죠. 입천장 데이더라도 뜨거울 때 한 입 먹고 가족 밑반찬들과 함께 또 먹어주면 그야말로 엄지차! 이렇게 세 개 같이 드셔야 푸짐하게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담백하고 안에 고기 육즙이랑 같이 섞이면서 살이 안 찌는 맛이랄까? 멀리서도 느껴지는 고소한 고기 냄새에 손님들도 앞다투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기를 미리 썰어놓으면 수분이 말라버리고 여기도 미리 수분 잡느라 손님들한테 신선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문 즉시 바로 썰어드립니다. 신선함을 위해 미리 썰어놓지 않고 그때그때 작업한다는데요. 먹기 좋게 썰어낸 고기를 가지런히 올려주면 와! 꽃꽃이 핀 것 같아요. 번거로워도 철학이 있으시네요. 여수 삼합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재료. 회장님 이거 키조개 맞죠? 아 우리 키조개. 네, 키조개 생관자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여수 남해안. 우와. 남해안에서만 나오는 여수 키조개입니다. 보이시죠? 저 얼굴을 가려지죠?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인데. 엄청 큰데요? 키조개는 가장 큰 대짜입니다. 깨끗한 남해 바다에서 자란 키조개는 신선함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사장님이 직접 공수해온 거라는데요. 딱 봐도 깨끗하고 색이 선명한 게 좋아 보이죠? 단단한 키조개 관자는 고기처럼 별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어야 질기지 않고 쫄깃하다고. 손질된 관자도 예쁘게 담아내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먹음직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장, 표고버섯. 특산 짠입니다. 특산. 자, 이거는 생 걸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표고가 또 향이 좋으니까. 유기농의 지리산 향내음이. 지리산 표고버섯이에요. 막 드시는 거예요?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어. 네. 얼굴이 표고. 엄청 큰가요? 유기농이라서 지리산 전기를 흡수해온 최고의 식재료를 할 수 있습니다. 향긋함 더해주는 표고버섯까지 올려주면 제철 맞은 가장 좋은 재료들만 가득한 여수의 새로운 명물 한우 삼합 완성입니다.